안녕하세요. 법사부TV의 박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금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항상 초보자 기술을 많이 올렸는데 오늘은 중급자들을 위한 기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이름은 웜바디입니다. 웜바드. 그래서 이 라페 도복을 이용한 이제 스포츠 모던 주짓수의 약간 상징 같은 기술인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델라이바 가드를 셋업을 해줍니다. 델라이바 가드는 오른발로 상대방 골반을 밟으면서 그래서 상대방 다리에 뒤에서 훅을 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발목을 잡고 이 손으로 이제 웜가드를 셋업을 해야 되는데 이 손으로 상대방 보복을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직 상체가 좀 높기 때문에 오른발로 상대방 안쪽 무릎을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위로 올렸다가 상체를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 손에다가 라페를 건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상대방을 뒤로 좀 더 밀어주고 손을 바꿔 잡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렇게 회복할 때 뭔가 상체를 조금 뒤로 이렇게 뺍니다. 팔꿈치 베이스를 짚고.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안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원가드가 껴져 있는 이 오른발로 상대방을 뒤로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 무릎이 제 다리에 딱 껴져 있는데 이때 스쿼트 자세로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앞으로 꼬꾸라지겠죠? 그 다음 스쿼트 자세 딱 취해서 이게 안정적인 자세 취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약간 저를 위로 차려는 느낌이 들면 치워서 다음으로 올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라페를 최대한 풀어서 많이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로 상대방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빨 올렸다가 옆으로 앉아주면서 아래로 제 다리를 가만 이 손에다 1번 건네주고 그 다음에 최대한 깊게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체를 뒤로 빼서 그래서 이렇게 오른발은 저쪽 등 쪽으로 두 개를 동시에 일어나서 상대방이 차려할 때 빵! 앉아서 마운트로 이동해줍니다. 두 번째는 방금 했던 기술과 똑같은데 이제 바리에이션으로 마운트가 아니라 백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델라이바 가죠? 여기서 라펠 셋업 오른발로 밀고 해서 바꿔잡기. 그 다음에 발꿈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뜨려 상대방이 넘어가는 순간에 온통과 시선이 요 제 기준으로 왼쪽이죠. 반대쪽이면 이제 오른쪽인데 왼쪽 기준으로 돌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다리가 이런 식으로 걸렸죠. 그래서 손을 잡아줍니다. 등이 껴집니다. 이 다리를 앞으로 차가시면서 백으로 이렇게 마지막은 이제 걸려있는 다리를 상대방이 넘어갔을 때 백테이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라펠과 견제 그 다음에 내 손이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건드립니다. 당겨서 잡아주고 제가 이거를 치료했는데 상대방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러면 왼발이 없고 오른발만 껴졌죠? 그러면은 왼발 무릎을 이렇게 풀어주죠. 그 다음에 낙법 하듯이 앞으로 불러주죠. 불러주면서 이제 이 발을 잡으셔야 돼요. 뒤에 있는 발 저 발을 칠 거예요. 하나
마운트나 테크니컬 마운트 백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던 주짓수 약간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바드 중급자 기술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초급자뿐만 아니라 중급자 기술도 살짝 다룰 예정이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부TV의 박사부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